어느덧 1학기가 끝나고 학예 방학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7월 세명 정보통은 학예 방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학예 방학 중 본교 편의시설 운영표입니다. 학생 식당은 조식 및 중식에 한하여 제공하고 SMU 웰니스 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미운영한다고 하니 시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복학 기간과 2차 복수 전공 신청 및 후기 기간인데요.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학우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로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학예 방학에 자격증 시험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응시료 50% 지원도 받고 경력도 쌓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7월 3명 정보통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회 전통시장 대학생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7월 3명 정보통에서는 공지사항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학우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즐거운 학예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